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저, 빠! 정확하고 빠른 수능 영어 어법 문제 풀이. 예, 이 강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정확하고 빠른 수능 영어 어법 문제 풀이를 하는 강의입니다.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고 빠른 수능 영어 어법 문제 풀이 시작해 볼게요. Let's go! 1번 where의 밑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부터 이끄는 절 전체에 넣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명사가 있는 where은 관계부사로 쓰였다는 걸 묻는 거거든요. 이때 관계부사의 적절한 쓰임을 알려면 앞을 보면 되는데, 이게 where이기 때문에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뒤로 확인해 볼게요. where의 앞을 보니까 situations가 나왔는데요. 관계부사 where이 수식하는 선행사는 추상적인 공간도 장소로 본다고 했죠. situations 가능합니다. 자, 다음 all students부터 learners까지 보시면요, 이게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든대요. 수학 학습자로서요. 자, 이끄는 문장 완전하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맞습니다. 오케이. 2번입니다. 2번은요, renders them helpless를 보면 되는데요. render는 뭐뭐하게 만들다란 동사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사역동사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됨이 나왔어요. 이거는 목적어죠. 그리고 helpless는 뭘로 쓰이는 거예요? 목적 보호로 쓰이는 거죠. 즉, 이 문장은요, 사역동사가 나온 5형식의 자리에 목적 보호가 적절한 형태로 쓰였는지를 묻는 겁니다. helpless는 품사가 형용사죠. 5형식 목적 보호 형용사 가능합니다. 2번 맞습니다. 오케이. 3번은 문장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보죠. We agree that explicit instruction benefits students. 우리는 명시적인 지시가 학생들을 이롭게 한다는 걸 동의합니다. But propose that. 하지만 제안해요. 자, we가 여기 생략이 된 겁니다. 뭘 제안하냐면요, incorporating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nd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과 학문적이지 않은 요소들의 고려를 합치는 것이 that 밑줄 learning and mastery.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must enhance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explicit instruction이 목적어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mastery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팩터스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절 안을 보세요. Promoting learning and mastery만 있으면 허전하죠. 주어든 동사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promoting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promote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이 대절에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사를 주어로 삼는 동사가 오려면 수를 일치시켜서 promote가 돼야 됩니다. 3번 정답. 4번. 4번은요. 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 대 앞에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다는 건 대시 관계대명사로 쓰였느냐를 묻는 거죠. 자, 앞에 보니까 사물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나왔고 또 that encourage는 관계대명사 절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오케이. 5번이요? 5번은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시한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Make connections with 연결을 만듭니다. Past learning experiences 과거의 학습 경험들과 to foster 무엇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주의할 거. Make와 밑줄의 관계는요, 목적어 목적보호가 아니에요. 지금 make connections with를 제가 하나의 관용어구로 해석을 했죠. 관용어구처럼 해석을 했죠. 뭐뭐과 연결을 만들다, 뭐뭐과 연결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3형식 문형이지 5형식 문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to foster는 목적보호로 쓰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어구에선 to foster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10월 모의고사 어법 문제 읽을 부분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관계부사, 5형식의 목적보호, 관계대명사절에 이어지는 동사, 또 관계대명사, 그리고 to 부정사. 여기서 4개는 올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수능 어법 대비를 하도록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나 더요. 이 강의 내용은 블로그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진짜 Let's go!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